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. 제작진은 이곳에 국내 유일한 학과가 있다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고 취재에 나섰습니다. 저 학생들은 왜 그런 거죠? 아, 쟤네요? 원래 저러고 다녀요. 볼 때마다 롱패딩 입고 무거운 거 들고 막 급하게 어디론가 항상 뛰어다니더라고요. 미디어 언론학과라 그랬나? 미디어 언론학과요? 네네.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? 저기 미디어 언론학 학생 아니야? 그런 것 같아요. 같이 잡아봐. 저기 학생 잠시만, 저기 학생. 어떡해, 죄송해요. 무슨 소리도 왔는데요. 제가 지금 기사 마감할 시간이 다 돼서요. 모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독님, 저희 다른 사람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? 그런데 말입니다. 도대체 이 학과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? 더 자세한 걸 알아보기 위해 전공 강의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. 뭐하냐? 왜 지금 해? 아니, 오늘까지도 왜 오늘 해? 감독님, 저희 인터뷰 꼭 해야 하나요? 뭐든 한번 가봐. 저기요,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? 아, 그럼요. 지금 뭐라고 계신 거죠? 아, 저희가 지금 출판론 수업 듣는 중이어서 원고 마감하고 있었어요. 아니, 이게 하루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. 제가 글 쓰는 거 진짜 좋아해서 이 학과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시간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. 아, 그니까요. 제가 진짜 하루만 더 있었으면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. 야, 마감 시간 지났어. 야, 이 개! 카메라 올라왔습니다. 카메라 올라올. 저기서 학생들이 뭐 하는 거 같은데요? 컷! 야, 뭐야, 좋은 줄! 죄송합니다! 사람이 들어와! 죄송합니다! 나가주세요! 이제 촬영중이라서요! 죄송합니다! 힘들지 않으세요? 이렇게 힘들어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?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별한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. 분명 되게 힘들고 막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학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.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어 사람들이 정보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으니까요. 누군가의 마음 한켠에 남을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학과는 도와줘요. 교수님 또한 이제 공모전이나 또는 특강 같은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시고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세요. 우리는 현재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. 미디어 언론학과에는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있는데요. 이에 학생들은 성숙한 대중미디어 생산자로서 발돋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기사는 언젠가 전 국민의 정의를 실현시킬 힘이 생길 것이고 이 원고는 언젠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만한 책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또한 한 학생의 꿈을 향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.